자, 보시죠.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전망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내수 소비재주에 관심 있습니다. ISIC의 서민성 팀장 중립입니다. 음식료주에 주목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도 상승, 조선, 화장품, 면세점 업종에 관심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소장 상승, 서울반도체에 관심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상승입니다. 원전 관련주 여전히 관심이 높습니다. 자, 오늘 이성훈 과장과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성 팀장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160선에서 좀 뒷걸음을 치고 있어요.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방향성이 나올까요? 이런 횡보세는 지속되겠습니까? 우선 횡보세를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테이퍼링이나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 부분 같은 경우가 뭐 주식에 반영되는 그 강도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기에 지금 기업들의 우리나라 안에서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우상향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급격한 상승을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계단식의 우상향 방향은 언젠간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 그 역시 우리나라 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외부에 의한 그 외부 이벤트에 의한 변동성에 나오는 부분은 항상 유념을 해두시면서 조심스럽게 시장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인의 투자 전략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시장에 대해서 중립 의견이십니다.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네, 지금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가상화폐 쪽에서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조금 나타남으로써 이 투자자들의 이 투심이 조금 위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다른 뉴스거리들도 뭐 이슈들도 조금 더 많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투심이 위축되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6거래일 동안에 이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면 현재 박스권 형태에 갇혀있는 이 시점에서 이 빠져나오기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만이 이 주도주의 형성과 또 지금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터닝 포인트는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시장을 사지 않고 팔면서 우리 시장 박스권을 갇히겠습니까? 만약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재료가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심도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5월 말까지는 조금 다소 보수적인 형태로 조금 유지를 하심이 앞으로의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을 종목별로는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역시 우리나라 그 가장 큰 이벤트죠. 한미 정상회담. 이거에 대한 지금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혜를 볼 업종으로 이 반도체와 또 바이오 종목, PCMO 쪽에서의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제 생각은 또 한 섹터죠. 바로 이 전기,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에 대한 그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LG에너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처럼 미국에 투자를 공장을 짓고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활발히 되어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만 나온다고 한다면 이 두 업체들에 대한 상승 여력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건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주가를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소비재 업체들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경기 민감주들, 뭐 인플레 물가 상승에 의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만 역을 생각하면은 이 물가 상승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고 또 소비 심리가 개선됐을 때 수혜를 받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내수 소비재고요. 내수 소비재 업종에서 음식료 업종, 의류, 그리고 이 화장품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안에서 봤을 때도 이 코웨이, 이 국내 렌탈 쪽 정수기 쪽에서 안정적 실적과 해외 법인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 코웨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요, 코웨이. 네. 오늘 최선 업종으로 코웨이를 꼽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업종으로는 음식료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와 또 전략을 듣고 싶네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섹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섹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의류주를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음식료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회복세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다소 하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식 투자 속에서는 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러한 종목분들로 바라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경기 방어주의 성향과 또 다가올 여름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음식료 관련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료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 있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다들 아실만한 이 종목은 간편식의 대가로 불리워질 만큼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형주입니다. 하지만 식품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물류 사업까지 영위하면서 사업의 영업을 대폭 확장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가량 증가하였으나 주목할 점은 바로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외출을 꺼려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온라인 채널 쪽에서의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활용하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공략을 추가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주는 무서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편식 시장 또한 보시면 항상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라면을 끓이지 않고 먹는다는 것이 상상이 가시나요? 동산은 끓이지 않고도 간편히 조리할 수 있는 비빔면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R&D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이제 크게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CJ그룹 가족들 또한 우선주를 매입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이 동사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